네, 제가 아니라 소녀시대가 올라왔으면 좀더 반응이 좋았을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IT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주상식입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넘버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건잘 알고 계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미디어 커머스와 어뮤즈먼트. 가깝게는 대표적으로는 가깝게 여기 삼성역 출구 쪽에 있는 코엑스 아트움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MD, 또는 스튜디오 체험, 또 홀로그램 상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인볼브되어 있는 새로운 IT와 모바일 플랫폼을 만드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SM의 서비스 그리고 AWS와 함께하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M타운은 오피셜한 SM의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뭐 아티스트의 정보, 또 디스코그래피, 그리고 바이오그래피, 그 밖에 각각 아티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SM타운 나우는 좀더 핫한 정보들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인 SNS의 전체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 꽤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장 핫한 아티스트인 엑소의 글로벌 팬클럽 서비스인데요. 일단 엑소에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로컬 IDC 자원을 통해서만 일단 대응을 했었다가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서 일단 AWS에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를 대응했습니다. 초기 90만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300만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 동접자는 90만 명을 유지했습니다. 에브리싱은 모바일 가라오케 서비스로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가장 핫하게 밀고 있는 서비스고, 좀더 저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최초로 AWS 상에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AWS의 컨설턴트들과 협업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로 지금 최적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에브리싱의 어떤 구조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에브리싱은 도쿄 리전을 중심으로 해서 RDS, EC2, S3, 또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코어한 서비스들을 주 사용하고 있지만, 코드 단위에서의 API와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배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 내부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시스템들이 AWS 상에서 개발되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 ERP나 그룹웨어들도 개발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지만 꽤 많은 IT 자원을 가지고 있고, 꽤 괜찮은 인재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IT 기업들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IT가 얼마나 하겠어라는 약간의 편견을 좀 가지고 계셨고, 그런 것들이 AWS와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키노트 연사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반증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에는 이 밖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기 위한 연습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뷔해서 성공하고 발전되는 과정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져서 또 발전하고 성공하는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AWS는 이런 유연함과 또 확장과 축소들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합한 서비스가 될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현재 전체 자원의 서비스 자원의 약70% 정도가 AWS 상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처럼 AWS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안이라는 측면입니다. 보안은 로컬 IDC 센터를 운영했을 때의 보안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분명히 모자랄 수 있지만 분명히 제 관점은 관점과 포맷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안도 이런 측면에서 견주어서 봐야 될 것이고 저는 AWS 보안을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WS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경제성. 여기서 경제성이란 건 비단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능 지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SM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와 음악,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국가의 실행 방안으로 코어 커넥티비티라는 것들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코어 커넥티비티는 크게 이 쌓여진 많은 서비스들을 통해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좀 더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떤 도로, 항만, 전기, 스토어 같은 기관시설일 텐데요. 이런 기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AWS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AWS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가리라 믿고 이를 통해서 좀 더 가속화되고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